그래서 프로펠러 설계할 때 압력이 변동이 작아야 되는 그런 배들은 고스큐 프로펠러를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잠수함. 그 다음에 잠수함은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러고 또 많이 쓰는 게 컨테이너선이 이걸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컨테이너선은 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프로펠러 위로 올라온 선 밑쪽 연장된데 트랜섬. 컨테이너선은 트랜섬이 많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게이 위에 컨테이너를 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추진기가 뭘 하든 간에 여기 위로 이 공간을 많이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짐 올려야 되니까. 짐 올려야 되는데 뭐 여기 얇게 깎을 수는 없잖아요. 구조상 문제야 되니까 어느 정도 두께는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수면은 여기 좀올 거고 더 올라올 수도 있겠지. 하여튼 그렇게 돼서 얘가 추진기가 아까 여기 느려진 데를 한 바퀴 돌때 느련 유동받고 하중이 커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또 하중이 했다. 그런 식으로 충격이 발생을 하면 그 충격이 여기에 그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배의 진동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적인 진동이 쿵쿵하고 발생하는 거를 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변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고스큐 프로펠러를 많이 써요. 뒤에서도 자주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컨테이너선 설계하는 거는 조금 이런 선체 진동 측면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럼 고스크였고 날개끝 경사 프로펠러라고 해서 팁 레이크드 프로펠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3차원 날개를 먼저 그려야죠. 그냥 2차원 날개를 3차원 방향으로 연장을 했다고 봐요. 프로펠러 같이 복잡하게 안 하더라도. 그럼 위쪽은 무슨 면이 돼요? 날개 위쪽은 흡입면, 압력면. 흡입면, 양력이 위로 발생하니까. 아래는 압력면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날개 중간쯤은 당연히 흡입면 압력면으로 쫙 갈라져서 잘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압력면 끝쪽이 아 여기 날개 끝쪽 우리가 팁이라고 하거든요. 날개 끝을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면은 압력면에서 흡입면으로 유동이 흐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근데 원래 우리가 설계한 거는 야, 뒤에 가서 만나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중간에 여기에서 압력면, 흡입면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팁을 지나서도 여기서 넘어가는 그 운동량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꼬이면서 나가요. 얘를 팁에서 생기는 와동이라 해서 팁볼텍스라고 합니다. 2차원 날개선 당연히 안 생기는데 3차원 날개로 오면서 이렇게 위로 말려서 올라가는 게 뒤로 가요. 그러면 결국엔 날개가 팁볼텍스를 만들었으니까 운동량이 여기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날개 입장에서 양력 손실이 되는 거죠. 얘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 비행기 같은 거 보면은 날개 끝에 이렇게 위아래로 판을 단다거나 봤어요, 혹시? 아니면 날개 끝을 이렇게 위로 그리기도 힘드네. 이렇게 위로 뺀다고 나거든요. 그렇게 돼서 여기 끝에서 넘어가는 걸 얘로 막는 거예요. 똑같이 프로펠러 날개도 배 프로펠러도 뒤에 옆에서 봤을게요.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레이크가 없으면 똑바로 서 있죠. 날개가 앞으로나 뒤로 휘는 게 레이크라고 했잖아요. 그때 전체적으로 안 하고 뒤쪽에다만 레이크를 좀 주면은 뒤쪽에다만 레이크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여기가 배 앞이고요. 여기가 뒤에요. 압력면에서 흡입면이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는 팁볼텍스가 좀 막히겠죠. 못 넘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레이크드 팁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앞쪽으로 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앞쪽으로 휘면은 뭐랑 가까워져요? 선체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썩 별로 잘 쓰진 않고 대개는 후류 쪽으로 쉬게끔 합니다. 책에 그런 얘기 써져 있죠. 뭐 등등 얘기가 써져 있고 뭐 물론 설계하는 관점에 따라서 앞쪽으로 쉬게 하는 프로펠러도 있긴 있거든요. 저기 뒤에 보면은 카펠 프로펠러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한번 쉬었다 가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여기 끝에 걸리는 하중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레이크를 끝에만 주면 레이크를 끝에만 주면은 추진기에 끝에 생기는 팁 와동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날개 자체가 뒤로 가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진기 날개가 레이크가 있는 거는 선체에서 거리 벌릴 때 주로 많이 쓰긴 써요. 원칙적으로 그런 게 있고 4번 끝판 부착 프로펠러는 뭐 아까 레이크랑 똑같은 거라서 별로 그냥 끝에 팁 볼텍스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 쓸모없는 게 많아. PBCF PBCF는 나온 지 한 30년 좀 넘었거든요. 일본에서 개발한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추진기 아까 끝에서는 팁볼텍스라는 게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날개 끝이 이쪽만 있는 거 아니죠? 이쪽도 날개 끝이잖아요. 따지고 보자면 여기 허브에 연결은 돼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허브들에서 팁볼텍스들이 생기거든요. 허브볼텍스라고 하면 정확히는 날개 뿌리에서 생겨서 얘는 루트볼텍스고 걔네들이 허브가 끝나는 데서 이렇게 서로 모여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강하게 생겨서 이렇게 뒤로 쭉 빠지거든요. 걔를 우리가 허브볼텍스라고 해요. 그럼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핀을 세워줘서, 날개를 세워줘서 허브볼텍스들이 못 만나게 그렇게 방해를 해주는 허브에다가 그게 PBCF라고 하고 일본에서 개발을 했는데 효과가 되게 괜찮아요. 뭐 몇십 퍼센트는 아니고 그래도 한 1, 2%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추진기를 옆에서 보면은 허브 볼텍스가 이렇게 만나는데 볼텍스 중앙은 여러분들이 저때 배웠나? 유체 때 포텐셜 하면서 볼텍스 중앙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면 허브 볼텍스가 생기면은 여기 압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배 입장에서는 뒷공문이 압력이 낮아졌네요. 그럼 뭐예요? 저항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추진기 입장에서는 추력이 감소한 게 되잖아요. 허브에서 괜히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PBCF를 달아서 허브 볼텍스에 만나는 걸 막으면 여기 압력이 안 낮아져요. 높아지기까지는 않고 안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력이 좀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뭐 이쪽 날개들을 핀을 원래 프로펠러랑 반대 방향으로 하면 역으로 토크를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크는 좀 증가하고, 토크는 감소하고, 역 토크를 해서. 그런 사소한 게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거 뭐, 상세한 작동 메커니즘 같은 거는 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 다음에 고리 프로펠러는 뭐, 얘기할 가치가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써졌잖아요. 놀이보트 등에서 안전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잘랐다 갈게요.